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방성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문화중심 2.0 시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이 2.0 시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새 정부가 들어서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2.0 시대는 우선 아시아 문화전당이 이제 창제작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ODA 사업이나 또 전문적인 문화 인력 양성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이 아시아 문화 전당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은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같은 그런 지역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관심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정상화 의지가 분명한 만큼 또 추진단의 조직이나 위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5조 3천 규모의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정부가 2조 7천 투자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이제 2조 5천 정도가 지방비와 이제 민간 투자로 돼 있는데 사실상 그 대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의 투자 금액이 1조 1200억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 1조가량이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화적 환경도시, 7대 문화권 사업 이런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2700억 정도, 그중에 국비가 1400억, 지방비가 한 민자 포함해서 1300억 정도 집행을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7대 문화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66억이 투자됐기 때문에 계획 대비 3.3%밖에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화적 도시 환경 사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조정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이 준비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맞춰서 뭐 조직도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정권이 바뀐 만큼 예산이나 지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 아시아 문화 전당도 지금 인력이나 예산 면에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 좀 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창제작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보다 수준 있는 인력을 더 채용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더 많은 또 상당 부분은 처음부터 저희가 국제적 어떤 경쟁력을 갖는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창작에 필요한 비용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제4차 산업혁명 창의 콘텐츠 플랫폼 구축 그리고 문화기술연구원이 있는데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문화기술연구원은 이제 광주 과학기술원에 속해 있는 건데 하는 기능에 있어서 저희나 문화기술연구원이나 거의 비슷한 일을 하지 않느냐. 다만 이제 저희는 예술 중심이고 그쪽은 네. 조금 기술 중심인데 저희 R&D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R&D, 예술과 기술의 접목 이것이 또 인력 양성이나 또 국내 창제작자들한테 플랫폼을 과학기술에서 연결하고 그걸 해주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해 나가면 좋은 성과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 5.18 민주평화기념관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반인들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간 저희가 개방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 개방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민주평화교류원 5.18 민주평화기념관이 시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또 개선점이 뭔지 또 앞으로 이제 5.18 민주평화기념관의 어떤 컨텐츠 구축을 위해서도 5.18 관련 단체나 또 시민사회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임시로 개방을 했습니다. 물론 뭐 도슨트가 일일이 설명하면서 하루에 서너 번씩 하는 도슨트 여행도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시거나 미처 예약을 못하신 분들은 바로 가서 현장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이든지요. 예,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5.18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에 복원을 요청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5.18 민주평화기념관 이걸 열면서 어쨌든 시민단체나 광주시나 저희나 5.18 정신과 또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알릴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5.18 관련 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루빨리 5.18 정신이 국내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조기에 어떤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기념관 전시 콘텐츠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6개동 지금 레노베이션을 했고 그 안에 이제 일부 콘텐츠를 구축을 했는데요. 레노베이션 비용 170억이 들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콘텐츠 구축까지 그 안에 뭐 그래서 한 250억에서 60억 정도 들지 않았나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전당에서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전당에서 그렇게 계약 해지된 그런 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그 아웃소싱 줘가지고 외부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그 업체 내부의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뭐 전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저희가 근로자의 문제니까 해당 저희와 용역을 맺고 있는 회사와 협력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아시아 문화전당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네.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네.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방문객이 어느 정도 방문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저 4월 말 추계인데요. 지금까지 금년에는 한 75만 명 정도 이게 4월 말까지 이렇게 온 걸로 돼 있고요. 작년에 한 210만 정도 2016년도에 왔고 또 개관 뭐 부분 개관을 2015년에 저희가 9월부터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약 90만 정도 와서 지금까지 한 370만 정도가 저희 아시아 문화 전당을 다녀간 걸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부에서는 또 문화전당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국립박물관 같은 다른 문화기관들의 네. 적자에 비해서 좀 주목받는 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 뭐 아시아문화전당은 사실은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우리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시아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그다음에 자료를 컬렉션해서 그걸 아카이빙하는 기관이고 적어도 우리 국가사회가 국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저희 어린이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시아 각국의 어떤 문화적 다양성을 어려서부터 체험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고요. 또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5.18 정신을 기반으로 하겠지만 국제교류회장입니다. 문화예술의 교류회장인데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국가적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어느 다른 어떤 국립기관보다 그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 그것을 자꾸 뭐 수입과 재정 수지와 연결해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사실 국립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도 국가적 기능이나 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100년 가까이 되고 뭐 50년이 넘는 그런 기관도 정부에서 지금 재정을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재정 자립률은 10% 이하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가 국가적 기능, 공적 기능을 하는 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무슨 앞으로 5년이니 뭐 아특법상에 그런 걸 떠나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가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또 물론 뭐 저희가 전시나 공연 등에 있어서 다른 어떤 콘텐츠 창작을 통한 네. 또 창제자 유통물을 저희가 가지고 이제 수입을 또 얻는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네. 전적으로 벌어서 쓰라는 그런 국립기관으로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국가적 기능을 하는 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마 아시아 문화전당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문화전당장 선임이 계속해서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요. 네. 네, 충분히 검토해서 네, 뭐 잘 되리라고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뭐 아시아 문화전당이 사실 지역과 저희가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 너무 지역민들이 들어오기가 좀 거리가 있고 좀 서먹서먹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말고 네. 이건 광주 시민의 것이고 전남 지역민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여기 와서 책도 읽으시고 그냥 아이들 데리고 편히 놀아주시고 이제 내 이웃과 내 집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